나 진짜 이 벤치 결과 보고 이거 벤치마크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데스크탑용 12세대 인텔 코어 i9-12900K. 일단 박스 디자인을 뭐 전면에서만 보시면 그렇게 또 크게 안 다르다고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또 인텔에서 박스 디자이너를 고용을 또 했나봐요. 옆을 보시면은 박스가 디자인이 또 다릅니다. 일단 박스를 까도록 할게요. 제품을 열면은 이제 스티커도 여기 있고 설명서 같은 게 있고요. 이번에는 웨이퍼 디자인이에요. 웨이퍼를 이렇게 박스를 열면은 이 안에 CPU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웨이퍼 디자인을 한 거 보면은 이번 세대가 이제 공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공정에 대한 자신감이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실제 뭐가 바뀌었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소켓이 달라졌습니다. 전작이 LGA1200이었었는데 이번에는 LGA1700으로 바뀌었고요. CPU가 머리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길어지면은 쿨러 들어가는 소켓 규격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제가 받은 메인보드에서는 그 소켓이 달라져서 이번 규격에 맞춰서 나온 쿨러를 사용해야 하거나 아니면 호환되는 브라켓으로 변경 후에 써야 했습니다. 근데 전세대 규격까지 호환이 되게 구멍이 추가로 뚫려있는 메인보드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보드들은 원래 쿨러를 그대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키텍처가 바뀌었습니다. 네이밍은 엘더레이크 S입니다. 그리고 공정도 전세대까지는 14나노미터의 개선판이었나? 아무튼 14나노미터 공정이었었는데 이번 세대는 모바일 쪽에서만 사용을 하던 10나노미터 공정을 메인으로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대 i9에서는 코어가 무려 16개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는 모든 코어가 동일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8개 퍼포먼스 코어하고 8개 이피션트 코어로 코어가 좀 나뉘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멀티스레드는 P코어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32스레드가 아니라 24스레드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코어 24스레드에 우리가 아는 2배의 스레드를 가지는 그런 구성이 아닌 좀 특이한 구성의 CPU입니다. 근데 퍼포먼스 코어, 이피션트 코어라고 하긴 했지만 쉽게 말하면은 그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빅리틀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데스크탑 쪽에서는 좀 처음 시도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를 하시는 게 이게 OS전에서 최적화가 좀 잘 됐을까 하는 의문인데 인텔에서는 인텔 스레드 디렉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OX 스케줄러 자체의 최적화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와 관련 패치를 계속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클럭은 최대 5.2GHz의 부스트 클럭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P코어에만 해당이 되고 E코어 같은 경우는 최대 3.9GHz의 부스트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 알려드렸던 스펙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느끼는 변경점이 있는데 바로 L2하고 L3 캐시 용량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요. L2 캐시가 전작 i9 기준을 잡아도 4에서 14MB로 3배 넘게 증가를 했고요. L3 캐시도 16에서 30MB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캐시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캐시가 증가를 했을 때 보통 게이밍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 용량 자체도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계 최초로 DDR5 메모리를 지원을 합니다. 클럭은 최대 4800MHz의 듀얼 채널을 지원을 하고요. 이게 듀얼 채널일 때는 이런데 쿼드 채널이나 쿼드 채널의 뭐 양면 램을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 최대 클럭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대부분의 유저들은 단면 램에 듀얼 채널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DDR4도 최대 3200MHz로 전작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DDR4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를 사용을 하시면 원래 사용
사용하셨던 메모리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지원받은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DDR4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DDR4하고 DDR5 메모리 간의 이 CPU 성능 차이 비교는 벤치를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뿐만 아니라 PCI Express 같은 경우도 5.0을 지원을 합니다. 레인은 16레인을 지원하고 PCI Express 4.0도 총 4레인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 합쳐서 20레인을 지원을 하죠. 전작 같은 경우는 PCI Express 4.0만 20레인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뭐 레인 수에는 차이가 없지만 PCI Express 5.0 지원이 추가됐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PCI Express 5.0을 사용을 하는 그래픽카드나 SSD가 출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22년에 PCI Express 5.0을 사용하는 SSD들이 출시할 게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출시가 되면 바로 여기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텔 딥러닝 부스트도 탑재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건 10세대부터 탑재가 됐던 거라서 뭐 새로운 건 아닌데 성능이 이제 늘긴 했겠죠? 근데 여기까지가 스펙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벤치마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냐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벤치마크 진행한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벤치마크에 사용한 제품은 CPU는 당연히 12세대 인텔 코어 i9-12990K가 들어갔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G690 어로스 익스트림,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GeForce RTX 3080Ti 마스터가 들어갔고요. 메모리는 클레브의 DDR5 4800MHz CL40짜리 16기가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쿨러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워터포스 X360이 들어갔고 파워 SSD 케이스도 전부 다 기가바이트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치마크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텔의 전세대하고의 비교나 아니면 경쟁사와의 비교는 없습니다. 대신에 인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세대든지 경쟁사든지 다 넘는 성능이 나오는데 과연 제가 벤치한 자료에서도 비슷할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랑 비교해보고 싶으시다면 눈쟁이 유튜브 가시면은 뭐 전세대 비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벤치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업 벤치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스펙뷰 펄프 2020 벤치 결과입니다. 근데 이 벤치는 그래픽카드 따라서 벤치 결과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항목들이 꽤나 있기는 한데 CPU에 따라서도 점수 차이가 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작업 성능을 가장 점수로 쉽게 볼 수 있는 시네벤치 R23 점수부터 보시면 싱글 점수만 보셔도 전작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많이 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IPC가 늘었다는 게 대충만 봐도 엄청나게 체감이 되죠. 그리고 멀티 점수 같은 경우도 전작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코어 작업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블렌더 V-Ray 7집 점수를 보시면은 이 부분도 전작이든 뭐든 그냥 어디 내놓아도 부끄러울 게 없을 정도로 성능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추가로 어도비 3총사인 포토샵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점수도 진짜 엄청나게 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 포토샵 부분은 멀티코어 성능보다는 IPC 쪽 영향이 좀 많이 큰데 이 부분이 증가가 많이 된 걸 보면 실제 작업 성능에서도 IPC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뭐 프리미어도 많이 증가했지만 애프터 이펙트 점수가 거의 두 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벤치 프로그램 버전이 달라져서 그런지 아니면 실제로 두 배 정도 증가를 했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 말고 추가로 3D마크에서 대부분 그래픽카드 벤치만 진행을 하는데 CPU 프로파일이라는 벤치마크가 있더라고요. 뭐 이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도 처음 한 거라서 다른 쪽에서 진행한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CPU지도 성능 벤치를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이건 저도 자주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진행한 거는 이거는 벤치 결과가 다른 건 없을 겁니다. 일단 작업 성능으로만 봤을 때는 전작은 구매하실 필요가 이제 없어요. 그 정도로 성능 격차가 진짜 많이 납니다. 그러면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을 때 실제 이 올코어 클럭은 어느 정도 유지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시네벤치 R23을 기준으로는 P코어 기준으로는 올코어 4.9GHz가 유지가 가능했고 E코어는 올코어 3.7GHz가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부스트 클럭에 비해서 한량 0.3에서 0.2GHz 수준 차이라서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다 좋습니다. 실제 성능 잘 나오고 올코어 클럭 잘 나오고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이 성능이 과연 제대로 실사용에서 유지가 될지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이 CPU의 최대 피크 전력 소모가 시네벤치 R23 기준에서 234W가 나왔습니다. 네, 234W면 꽤나 높은 전력 소모예요. 그래 뭐 전력 소모 증가한 건 좋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코어의 온도가 어떻게 나오냐. 피코어 기준에서는 시네벤치 R23 10바퀴를 돌렸을 때 100도가 나왔고 E코어 기준에서는 최대 온도가 84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E코어는 온도에 문제가 없는데 P코어 같은 경우는 이 온도로 인해서 코어 클럭 감소가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0.1GHz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서 실제 성능에서 이게 엄청난 격차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금 이 온도가 나온 환경이 3열 순행에 방온도의 에어컨을 24도 밑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이렇게 멀티코어를 풀로 계속 갈구는 환경이라면 실제 쿨링이 조금 안 좋은 환경에서 사용 시에는 코어 클럭 감소가 조금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작들하고는 다르게 DDR4 메모리가 아닌 DDR5 메모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 메모리 벤치마크를 해보면 좀 성능 격차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메모리 쪽 속도가 빠르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 메모리 레이턴시 부분도 오히려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을 정도로 수치가 높게 나왔죠. 근데 이건 순정 메모리이기 때문에 클럭은 높더라도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많이 풀려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측정이 됐을 수도 있고 실제로 나중에 뭐 오버클럭을 진행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성능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본 거는 L3 캐시 부분 성능이 전작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L2 캐시 쪽 성능은 큰 차이가 없는 걸 봐서는 캐시가 는 것 때문에 성능 향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경 때문에 성능 향상이 있는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작업 성능에 관한 벤치마크 결과를 보여드렸고요. 진짜 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게이밍 벤치죠. 게임 4개를 전부 다 CPU 영향이 정말 큰 게임들만 골라서 진행을 했는데 와 이 4개 게임 모두 게이밍 성능이 전세대든 뭐든 진짜 다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압도적인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나 진짜 이 벤치 결과 보고 이거 벤치마크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 정도로 이번 세대의 성능적인 부분 하나만큼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이 바뀌는 코어 구조가 좀 최적화가 안 돼가지고 성능이 조금 구리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벤치 성능도 잘 나오고 실제 PC를 사용을 했을 때도 버벅거린다 최적화가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딱히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엄청 장기간 사용한 건 아니라서 못 느낀 걸 수도 있는데 단기간 사용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거기다 유휴 상태일 때 코어 클럭 자체가 1점 초중반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데스크탑은 제가 알기로 2점? 3점? 막 이 정도로 꽤나 높게 유지됐던 걸 기억하고 나 1점대 보여주는 거는 노트북들 사용했을 때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막 유휴 상태에서 이렇게 코어 클럭이 많이 낮게 유지가 되더라도 갑자기 사용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버벅거리는 부분이 딱히 없었다는 거. 이게 진짜 인텔이 그 OS 스케줄러단에서 최적화를 진행을 했다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성능이 나온 것만 봐도 좀 메인 PC를 아마 바꿔서 사용을 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바꿔서 실제로 좀 장기간 사용을 해보면은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모르잖아요. 아직은 당장은 크게 문제가 없었다 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깔 게 없는 부분이 나왔다 인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좋은 성능의 제품을 얼마의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냐. 가격을 보시면 조금 증가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 이 성능에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 12세대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제 메인 PC 바꾸는 영상도 또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DDR5 메모리도 이제 오버클럭도 막 하는 재미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